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이앙입니다. 자, 오늘은 LPI 차에 들어가는 LPI 컷 솔레네이드 밸브를 한번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 솔레네이드 밸브는 보통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차 컷 솔레네이드 밸브라는데, 이제 열 탱크에 한개 직접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 룸에 보면 엔진 룸에도 하나가 장착되어 있어요. 2차.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우리가 이제 LPI 버튼을 이제 눌렀을 때 보통은 스프링 힘 때문에 이게 다 깨져 있는데, 이제 전자석이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전자석이 작동하면서 여기 자석처럼 딱딱 이렇게 움직여요. 안에 밸브가 이제 개방이 되는 거죠. 가스가 개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안전장치로, 물론 가루 방지 밸브도 있고, 안에 보면 밸브가 이제 안전장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시동이 꺼졌을 때, 전기가 안 흐를 때,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가스를 차단해 주게끔, 예, 두 군데서, 예, 그렇게 해주는 장치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전자석이 이제 생각보다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작동을 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엔진으로 연료가, 가스가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전 지문이나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느 정도 주행을 했으면 교체를 해주는 게 안전하고요. 1차 말고 이제 엔진 룸에 있는 2차 컷솔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킬로? 17만 킬로쯤에서 교체를 해줬고요. 그때 이제 고장이 나더라고요. 지금 연료 탱크에 있는 이 1차 컷솔은 지금 30만 킬로 정도 주행했는데, 우리 이제 한 10년이 넘었죠.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고장이 없고, 특별하게 이게 단품으로 저항을 찍어봐도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예방 점검 차원에서 오늘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영상에 쭉 보시면 적색 밸브가 있죠. 연료 탱크를 까보시면 적색 밸브가 이제 가스가 공급되는 라인입니다. 이제 나가는 쪽이죠. 녹색은 충전기에서 들어오는 밸브. 그래서 이제 밸브를, 적색 밸브를 잠가주세요. 들어오는 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찝찝하면 녹색 밸브도 잠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연료 펌프 드라이브를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 커넥터가, 컷 솔레노이드 밸브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자석 이 검정색이 원통 몸체 보면 8mV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분리해줘야만 스패너가 들어갈 공간이 나옵니다. 이 생김새 자체가, 이게 스패너가, 일반 스패너가 잘안 들어가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영상에 보시다시피 억지로 대각선을 넣어서 겨우겨우 돌리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무리하게 미친 듯이 깍 조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잠글 때도 쉽게, 너무 세게 안 잠가도, 안에 오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밀 작용을 해주는 오링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오링이 안 보일 때까지만 딱 돌려주면 가스가 누설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라인에 가스를, 이제 내가 LPI 버튼을 끄고 컷솔이 이제 밸브를 잡은 상태에서 시동을 켜놓게 되면, 이 라인에 있는 가스가 이제 공급이 되다가 액화된 가스가 공급되거든요. 액체 상태의 가스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게 시동을 걸어놔도 이게 라인에 어느 정도 미세한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가스 자체가 액화되어 있다가 온도가 조금 높으면, 부탄 같은 경우에는 영상 0도만 되면 기화를 하거든요. 끓는 점이 영상 0도에서 1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추운 겨울이 아닌 이상은 이 가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외에서 하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작업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불꽃이 튀길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장소는 피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조립하실 때또 주의할 점은, 반드시 컷 솔레노이드 전자석하고 이 밸브 자체를 이제 결합한 상태에서 넣어주셔야만 나중에 이제 조립이 됩니다. 아니면 이 원통 이 테두리에 걸려가지고
전자석만 따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작업이 다 되고 나면 이 잠궈뒀던 그 연료 밸브, 예, 밸브죠. 가스 공급 밸브를 열어주면 이제 라인에 가스가 공급이 되겠죠. 엔진까지 공급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업을 하고 새는 가스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가스 탐지, 누출 뭐 탐지기가 있으면 그런 기계로 찍어봐도 되겠지만, 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퐁퐁물을 이용해서 제가 작업한 체결 부위에 새는 가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만 해주고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뿌려보니까 몇 번을 뿌려봤는데도 예, 가스가 새거나 하는 건 없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